방금 예고편 보셨다시피 그 보스 역을 맡았고요. 그래서 그래도 신세계 때 이중구랑은 좀 차별된 캐릭터? 일단 사투리를 쓰잖아요. 네. 이번에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황제를 위하여 속의 명대사 지라시 때도 뭐 명대사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영화가 그냥 좀 왜요? 겸손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어차피 사투리니까 몇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. 두 가지? 네. 그 뭐 보면은 이민기 씨 보고 그냥 까리하네 막 이런. 까리하네. 약간 살아있는 그런 느낌인데. 의식했나요? 살아있는 의식했나요? 아니요, 의식 안 했어요. 의식 안 했어요. 까리하네. 네. 그리고 또 이태임 씨한테 하는 대사 중에 감당하겠나? 감당하겠나? 그거 좋은데요? 감당하겠나? 그러니까 영화 관계자분들도 이제 딱 상하 그 대사 중에 내외에 남는 게 보고 딱 두 개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까리하네와 감당하겠나? 예. 오늘 질문 감당하겠나? 네. 그 이민기 씨? 네, 저는 이환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. 조직의 어떤 새로운 젊은 피로 들어가서 그 어떤 끝없는 욕망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민기 씨는 이렇게 달달한 작품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거친 액션 누아르예요.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.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고민은 했었던 것 같지 않고요. 처음 책을 받았을 때 이제 누아르라는 장르도 나에게 왔구나. 이민기 씨가 이번 영화에서 황제를 위하여서 데뷔 이후 최초로 배드신에 도전을 했습니다. 맞습니까? 최초는 아니긴 한데요. 근데 그래도 뭐 좀 최초가 아니에요. 예전에 그 바람피 좋은 날이라고 그 영화에도 있었어서. 근데 수위가 이번에 굉장히 예. 그렇죠. 그것 때문에 영화 한 거예요. 네. 박수진 감독님은 우리 사랑을 서로 그 전달이 안 되셨나 봐요. 좀 그 다 컨셉들이 다양한 그런 액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. 근데 이제 크게 보자면 그 밀폐된 공간,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그 보신 것처럼 그 많은 인원들이 액션을 벌이는 장면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오픈된 확 트인 그런 공간에서 또 많은 인원들이 그 액션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하고 근데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밀폐된 공간에서의 그 액션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? 세트가 아니라 이제 실제 그 모텔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 모텔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빌린 거죠. 네, 네. 빌려서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액션 장면을 찍었는데 만약에 세트에서 이제 촬영을 한다면은 그 세트 벽이라든가 또 천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 분리를 해서 그 조명을 세팅을 해서 이제 그림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모텔 전체를 그 아예 전원을 다 꺼버리는 상황. 네. 그래서 불이 없는 거죠. 암전으로? 네네. 네. 암전된 상황에서 이 그 조직원들이 들고 들어간 후레쉬 랜턴. 랜턴에만 의지해서 이제 그림을 뽑아내야 됐어요. 네. 그래서 실제 이제 공간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조명을 설치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랜턴 하나를 가지고 그 랜턴이 이제 주광이 되고 보조광이 되고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카메라 촬영했던 촬영 감독님도 그 조직원들의 일원이 돼서 네. 그들하고 같이 동선을 했는데 네. 동선을 해서 이제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 카메라를 대신 들고 함께 싸우신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 안에 섞여서 스텝과 뭐 배우 구분 없이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었고 그 조명이 이제 그 랜턴 하나니까 랜턴도 그 텅스텐 계열 뭐 LED 계열 요거까지도 이제 디테일하게 그쵸. 예 그래서 LED 계열이 조금 더 이제 그런 차갑고 좀 잔인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찍었고요.
그 마지막 엔딩에 나오는 이제 그 확 트인 공간에서 싸움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 두 주인공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흐린 날에 이제 마지막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이런 설정이 있어요. 근데 이제 흐린 날에 찍어야 되는데 날씨가 또 저희 찍을 때 그렇게 맞춰서 흐려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. 아, 아니었군요. 네.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날씨가 좋은 날에 이제 찍었어요. 그래서 그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많이 이제 그 흐린 날로 색감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찍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와, 랜턴 액션 씬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네. 조명 없이 랜턴만이 조명이 됐던 네네. 그 그러니까, 모텔 씬. 예. 네, 한국 영화에서 아마 그 보시기 쉽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가장 또 고생을 그 배우분들 고생도 하고 네, 또 많이 공들인 그런 장면이라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